오늘은 29가 믿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고 또 우리가 그 확고한 생각 가운데서 하는 말이 확고한 말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믿음이 더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는 것이고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말할 때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영이고요. 믿음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보면은 믿음이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전부 영입니다. 그렇죠? 사랑도 영이고 평강도 영이고 절제도 영이고 친절도 영이고 믿음도 영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 받을 때 이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짜로 해주신 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 이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많은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은혜를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안 믿을 때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은혜를,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요. 믿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마호메트나 다른 불교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해요. 그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은혜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거 다 핑계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전 인류에게 다 주셔요. 문제는 그것을 거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믿고자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믿음을 나눠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이 의자가 부셔질지 안 부셔질지를 걱정하면서 의자를 일로 절로 흔들어 보고 나서 의자에 앉습니까? 여러분, 버스 탈 때도 의자에 앉을 때 한 번도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냥 앉는 거예요. 의자는 앉으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의자는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앉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비행기 타잖아요. 버스 탈 때도 이 버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생각 않고 그냥 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어 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안 믿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기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말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그 다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자, 믿음은 거기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주님이 A라고 적어놨으면 그 주님을 그냥 A라고 믿는 거예요. 성경이 나는 치료자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치료자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인 하나님이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돌보고 계신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적어진 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적어진 대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그렇게 적어져 있으면 나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믿는 거예요. 예. 왜요? 그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해놓은 그 말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오늘 이렇게 말했다 내일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한 번 말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 우리가 사람을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한 말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5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낫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콧물이 흐르든 내가 아무리 피가 나든 나는 낫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어버렸을 때 모든 증상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우리가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요. 확고한 생각이 또 믿음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입니다. 왜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하는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에 손만 대도 나는 낫는다고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나와요. 그 여인이 주님의 옷단에 손만 대도 나는 낫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옷단에다 딱 만졌더니 그대로 나아버린 거예요.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확고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옷단에 손만 만져도 옷에 손만 만져도 내 손가락만 대도 나는 즉시로 질병에 나서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단에 손만 대도 나는 나서 라고 믿었다는 거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여인아 네 믿음이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 확고한 생각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셔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확고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확고하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 그대로 믿어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칠 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이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고 생각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소리예요. 또 로마서 4장의 제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몸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와요. 죽은 것으로 믿지 않았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믿음은 그래서 확고한 생각이에요.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야. 확고한 신념, 확신, 확고한 신념. 이 염자는 생각 염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하는 것들 내가 지금 말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의심이라고 해요. 생각은 어디에 있냐면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생각 있는 장소는 마음 안에 있어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속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하면서 하니까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들이 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나쁜 생각을 했다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요. 생각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되고 싶지요.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항상 말 말해요. 저분은 믿음이 좋아요. 저분은 믿음이 안 좋아요.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믿음의 좁은 길을 가고 싶어요.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싶습니다. 주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확고한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확고한 생각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생각을 딱 붙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생각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 확고한 생각으로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옷단에 만졌을 때 내가 손만 대도 나는 낫는다고 생각했다. 그랬더니 주님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 확고한 생각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너무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확고한 확신 있잖아. 확신, 확고한 신념, 확고한 생각. 이 생각이 있으면요,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생명과 능력과 모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속 안에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삶 속으로 이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믿음으로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다 일하시는 거예요. 예. 믿음은 필수예요. 필수. 믿음은 모든 것을 얻게 만들어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예, 사랑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믿음. 그래서 확고한 생각, 확고한 말. 너희가 네가 한 말이 의심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이라는 것은요. 의심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신이나 의심은 마귀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이나 의심이 왔을 때 의심하지 않으면 불신하지 않으면
네가 말한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나 불신도 전부 다 안 좋은 생각이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고 불신이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믿음이 적어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요. 요런 말이에요. 요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하는데도 그것이 안 믿어진다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발발 뜨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에게 물었어요. 주님, 믿음이 뭡니까? 제가 2000년도에 물었어요. 2000년도 그때가 한 10월인지 그때쯤 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00년 10월인지 2001년도인지 물었어요. 주님, 믿음이 뭡니까? 제가 오늘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 대학생 자매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믿음이 뭐지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성경 교재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갖고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믿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민수기 22장을 딱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발라암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발라암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요단강까지 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는, 모세가 지금 이끌고 오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정복해 가면서 이제 오는 단계죠. 이제 거의 끝자락에 오는 단계인데, 그런데 이제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온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 초조. 그래서 안 되겠다. 분명히 저들을 좀 저주를 해야 되겠다. 내가 주술을 쓰든지, 내가 발라함이라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그 사람한테 돈만 주면 아무래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모압의 왕이라는 그 발락이라는 왕이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이제 발라함이라는 그 선지자의 집으로 보냅니다. 돈을 듬뿍 줘서. 그때 이제 이 발라함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탐심이 많았던 이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그 돈을 딱 보더니 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다 들어오라고, 그리고 오늘 밤은 여기서 자라고, 자기 집에서 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님께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안 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지금 축복하고 있다. 절대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저주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저주하면 이 저주가요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 마라. 저들을 내가 축복한다. 너는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제가 저들을 따라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주님 말하는 거. 가지 마라. 근데 사실 발라함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돈을 좋아하니까 이 돈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니까 이제 발라함이 못하고 그 다음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된대요. 저들을 저주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는 이 돈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갔네요. 그 발락이, 모압한 발락이 들어봤더니 안 되겠어. 돈이 부족해서 그런갑다 하고 돈을 더 많이 해서 다시 또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주님이 한번 안 된다고 했으면 아,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마세요. 그리고 돈도 갖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딱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선지자는 돈을 보니까 너무 욕심이 또 생기는 거, 더 많은 양을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당신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려주고 이런 막 이제 명예까지 권세까지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발락은 뿅 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리고 돈도 받고 그리고는 이제 또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겠다고 또 주님 앞에 때를 쓰는 거죠. 주님 나 이 돈 때문에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그래 가거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다고 돈 때문에 주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이제 벌써 그렇게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짐을 딱 챙겨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요? 이제 모압 땅으로 가는 거죠. 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저주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그렇게 해서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것이 나와요. 이제 나귀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눈을 여셨어요. 나귀의 눈을 딱 여시는데 앞에가 뭐가 보이냐면 나귀가 딱 보니까 이제 나귀 등 위에 지금 발라함이 이 선지자가 딱 올라탔죠. 그러면서 이제 가자 하면서 이제 지금 가죠. 가자 하면서 딱 가는데 아니 나귀가 갑자기 가다가 주의 천사가 이 손에 칼을 긴 칼을 빼가지고 이제 들고 있는 것을 대적자라고 자기네들을 대적하게 해서 딱 쓴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첫 번째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재촉하니까 두 번째 때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그 음성을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은 오직 돈이야 돈.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천사가 이제 칼을 뺀 거예요. 천사가 칼을 빼고 길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해요? 나귀가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귀의 눈이 열렸다고 했어요. 동물의 눈이지만 그 눈으로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찌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 동물이지만. 그래서 이 나귀가 이 뒤로 빼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의 그 좁은 길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고 이 편과 저 편에도 이제 없는데 거기에 딱 섰는데 아니 또 그 주의 천사가 거기에 칼을 빼고 또 서 있네. 그러니까 나귀가 또 빼는 거예요. 또 돌이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발라함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나귀가 왜 이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까지 세 번째 또 길을 가는데 또 주의 천사가 섰는 거예요. 대적자도 딱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귀가 이제는 그 담벼락에 다 아주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라함이 조금은 다쳤겠죠. 그러니까 발라함이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탁 하고 때리는 거예요. 이 나귀가 왜 이래 하면서 이제 때렸겠죠. 때린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때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네가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냐. 처음에도 때렸고 두 번째도 때렸고 세 번째도 때렸단 말이에요 발라함이. 아, 이 나귀가 왜 이래 하면서 때린 거죠. 두 번째도 때리고 세 번째는 더 세게 때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뭘 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세 번 때리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나귀가 지금 주인인 발라함 사람한테 얘기한다니까 동물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머 동물이 말을 하네 이래서 얼마나 놀래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지금 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는 이미 돈에 눈이 멀었어. 동물이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감각을 몰라. 네가 나를 왜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하니까 이 발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조롱했기 때문이야. 나한테 칼만 있었어. 너 진작 죽였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가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너의 종으로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적이 있더냐 이렇게 말을 해. 내가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너에게 한 적이 있더냐. 그러니까 발라함이 아니 없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말을 두 마디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 지금 발라함이. 그때 주님이 발라함의 눈을 딱 열어요. 딱 눈을 여시니까 주의 천사가 발라함 앞에서 손에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발라함이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주의 천사가 말을 해요. 내가 너의 패역함을 보았다. 내가 너를 막으려고 이 길에 섰어. 만약에 나귀가 이것을 막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이미 죽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귀 때문에 이 발라함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 얘기를 해요. 본인의 죄예요. 죄악이에요. 발라함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가게 되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해줘요. 왜냐하면 주님이 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가도 절대로 가서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지금 주의 천사 봤잖아요. 칼 들고 있어서 자기가 저주한 말 했다가는 그냥 그날 그 즉시로 죽잖아요. 그 행동을 왜 하겠어요. 그죠? 아무리 돈이 좋아도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죠. 그죠? 예. 이 과정을 주님이 이제 설명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질문이에요. 저한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저한테 이래요. 주의 천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주의 천사가 어디 있느냐? 발라함 앞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길을 갈 때 주의 천사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발라함 앞에 있어요.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저한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그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읽는데 주님이 또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주의 천사가 어디 있느냐 또 그래요. 똑같은 질문 똑같은 톤으로 발라함 앞에 있는데요.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적어져 있는데요. 성경에 적어져 있잖아요. 제가 이제 두 번 들으니까 막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또 동일한 말을 두 번 들으니까. 근데 세 번째 부분에 이제 어느 쪽도 갈 수 없는 그 좁은 길에 서 있을 때 장면을 읽는데 또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어디 있느냐. 제가 그랬어요. 발라함 앞에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적어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난 너무 무서워버린 거야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져 있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네가 나에게 믿음을 물어봤지? 네. 제가 그래서 네. 발라함이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주의 천사는 발라함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걔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눈을 열어주니까 주의 천사가 보였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기 전에도 주의 천사는 여전히 발라함 앞에 있었고 눈을 열어주고 난 이후에도 주의 천사는 여전히 발라함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았어? 성경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는 것이 믿음이야. 내가 3차원과 4차원을 만들었고 내가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 다 적어놨어. 네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야. 근데 이것들이 전부 진리고 사실이야.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적어진 대로 그대로 믿어. 그것이 믿음이야 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천사나 마귀를 보여달라고 했지. 예, 제가 그 당시에 저도 천사도 한번 보고 싶고요, 마귀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천국에 잠깐 그 정원에도 갔다 왔고 그랬지만 사실은 뭐 천사도 못 봤고 아직 마귀도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보고 싶다고 주님께 그랬거든요. 주님, 저도 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매일 천사 보고 맨날 마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천사를 보여주고 마귀를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것을 보여준다면 너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왜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나는 봐도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천사가 24시간 너를 돌보고 있는데 너 천사가 네가 화장실을 가도 그 천사가 너랑 함께 가는데 너 화장실 갈 수 있겠어? 저 그런 건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너 그 천사 앞에서 옷 벗고 샤워할 수 있겠어? 네 눈이 열리면 그게 계속 보이는데 너 옷 벗고 샤워할 수 있겠니? 너 네 남편과 잠자리 할 수 있겠어? 아, 그거 딱 들으니까요. 아,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그래. 네가 나한테 마귀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네 뒤에 마귀가 만약에 있다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는데 너 마귀가 이제 저 옆에 있는데 너 밥숟갈이 넘어가겠어? 그거 보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됐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있는 대로 난 믿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됐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안 봐도 괜찮아요.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난 그냥 기록된 그대로 믿으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 인식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죠. 그죠? 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뭐 상징법도 있고 성경은 막 그래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고 어찌고 저찌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성경이 무슨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무슨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기록된 것하고 다르잖아요. 주님은 이 기록 갖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기록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너 이렇게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으면 마음으로 믿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뭐 거기다 다른 거 안 갖다 붙여요. 주님이 그랬어요. 다른 거 갖다 붙이다가는 큰일 난다고. 또 성경 있는 거 뺐다가는 또 큰일 난다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대로 판단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죠. 그죠? 예. 주님 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다른 번역본들이 있을 때 주님 제 성경에는 여기 제가 킹제임 성경을 주로 자주 봤는데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을 자주 봤 저도 쉬운 성경 많이 보거든요. 너무 또 어려우면 이 쉬운 성경이 저는 저기 좋더라고요. 지금 쉽게 설명이 돼 있어서 예. 제가 어떨 때는 그 전문적인 용어들요 제가 의학 그거 전문 용어들 나오면 막 와 너무 힘들어요. 제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쉬운 성경이 좋아요. 그래서 아 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는 정말 잘못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저에게 준 성경이 그건데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믿었다는데 저를 책망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은 다 번역이 거기서 거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시라는 분을 줘서 이 성경의 저자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좋습니다. 이제 나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날부터 성경을 믿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믿음에 있어서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아우, 어떻게 무리를 걸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자, 전능자, 믿는 자는 성경에 보면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믿는 자.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믿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중국말로요 바꾸면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이 우리나라로 전자요. 완전할, 완전할 전자라고 하나요? 이 전자 있잖아요. 전부할 때 전자. 이 전이 나와요. 모든 것이 전. 그 다음에 할 수 있다가 능자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능자. 그래서 전능이에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한자로 바꾸면 전능이라고요. 전능. 그래서 믿는 자는 곧 전능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 있어서 한계를 정해놓으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한계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시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던 것이 요한일서 4장 17절이에요. 예. 주님이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이런 믿음의 소유자, 우리가 예수님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구절은 믿고 어떤 구절은 믿지 않아요. 예전에 저도 치유는 안 믿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을 알고 나서 다 믿게 됐어요. 그런 구절들이. 예.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그 분야에서는 어렸던 거죠. 그죠? 예.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치유가 일어났냐? 안 일어나죠. 안 믿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잖아요. 그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적어도 그 구절을 믿어야,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믿어야 그 구절이 내 삶에서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그 표적이 따르고 싶으면 그 구절을 믿어야 돼요. 그 구절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믿는다고 우리가 말할 때 믿는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제가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치유가 안 나타나는지 저한테 질문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그래요. 자매님, 형제님, 솔직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눈을 감아 보시고 자매님이 자매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자, 자매님이 자매님을 볼 때, 자기를 볼 때 자기가 건강하다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픈 나로 바라봐주십니까? 그 생각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픈 나로 보죠. 말은요? 나는 나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라고 말은 해. 근데 생각은 아픈 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가 나를 볼 때 아무리 통증이 있어도 건강한 나로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나를 그려라 하면 건강한 모습을 내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나는 나았어를 말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해되시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나를 건강한 나로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정말 여러분이 진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그 그림 속에다 건강한 여러분을 그려보세요. 만약에 다리가 불편하다 그러면 막 체조를 하고 있고 달리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을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요. 건강한 모습을. 자, 그려보시고 그 그림을 갖다 거울에다 붙이세요. 그리고 날마다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습은 저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나는 내 다리가 예수 안에서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그 그림을 완전히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딱 박아 넣으세요. 그것이 내 생각에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그 그림을 보세요. 아니면 옛날에 건강한 사진을 갖다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완전히 입력이 돼서 눈이 감아도 그 그림만 딱 생각나. 하나님 이것이 나입니다. 라고. 그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는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나. 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고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증상은 다 떠나가 버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말은 나는 나섰다 하면서 생각은 아픈 나로 계속 나를 보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 그 혈루증 여인도 얘기하잖아요. 옷단에 손만 만져도 손만 대도 내 병은 낫는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생각. 그 생각을 주님이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해버려요. 그 생각을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유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린 그리라니까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붙이시라고요. 그리고 선포하시라고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확고한 생각을 갖고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믿고 선포하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이 오면 믿음은 발휘될 수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요. 우리가 그동안 그 보고 들은 거 있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보고 들었던 거. 그 소스를 가지고 마귀가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의심이나 불신을 주는 거예요. 의심이나 불신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의심과 불신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심이나 불신이란 나 외에 예수 외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보았고 들었다. 그것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하라고 상가라. 보고 듣는 것을 상가라 조심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8장 18절인가 그 나와 있거든요. 예. 여러분 오히려 내가 들었던 것이 보았던 것이 내 믿음을 파괴한 적이 더 많아요. 부정적인 보고들 있잖아요. 보세요. 정말 내가 어떤 것을 예전에 보았던 것, 내가 어떤 것 들었던 것들이 나를 파괴시킨다니까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군사훈련 앞부분에서. 제가 상해에 그 사역을 하러 갔다가 40일 기도,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자매들 셋을 그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만났는데 그날 40일 끝나는 날 교회에서 막 고기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만찬을 해준다고 12시 되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들이 40일 오늘 끝나는 날이라고 그 만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거기 교회 목회자인 장로님한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이 포식 잘못해서 죽기도 하고 집에서 포식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큰일 납니다. 40일 했으면 40일을 다시 그 포식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막 그 주스부터 주고 뭐 미음 주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 합니다. 막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들은 정보를 설명했을 뿐이에요. 들은 정보.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아, 우리 저번에도 40일 금식했던 자매님들 똑같이 이렇게 해줬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가라는 말도 없고. 근데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람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안 돼요. 막 이랬어요. 저는 되게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한테 좋은 정보를 줘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중경에 가는데 어쨌든 그 장로님이 알았다고는 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경에 돌아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주님이 비행기 안에서 의자에 앉자마자 이제 주님이 얘기를 하셔. 너 아까 거기 그렇게 얘기한 게 성경적이냐? 딱 그래요. 성경적이냐? 네가 한 말이 믿음으로 한 말이냐? 근데 그 말투가 제가 잘못됐다 하는 말투예요. 그래서 주님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저. 근데 주님의 말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요. 내가 40일 금식 끝나고 보식했느냐? 주님이 보식 안 했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주님 보식 안 하셨어요. 저희 아들이 천국 갔다 와가지고 그 장면 봤던 거 얘기 다 했었어요. 주님은 40일 금식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바로 그 딱딱한 빵을 포도주랑 같이 드시더래요. 그 장면을 천국 갔다 와서 얘기해 줬거든요. 아니요. 보식 안 하셨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모세가 보식했느냐? 모세도 보식 안 했어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말했느냐? 네가 그들의 믿음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그런 정보를 안 줬으면 그들은 40일 끝났어도 여전히 그 고기,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것이 전혀 몸에 해가 된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14장 14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데 네가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이 된다고 나와요. 제가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 들었을 때 그 장로님이 그 자매들한테 그 얘기를 했으면 그 자매들은 어머 나 이거 먹으면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육신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건 먹으면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내가 그 원수를 심어준 거예요. 전 이렇게 큰 죄악인지를 몰랐어요. 그것이 그냥 한국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를 제공해 준 건데 그 악한 짓을 제가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저들의 믿음을 파괴했다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을 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갈렙과 여호수아 둘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동일하게 같은 사건을 다 봤어요. 엄청나게 과일이, 큰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살펴보고 오라고 모세가 보냈죠. 근데 10명이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근데 저랑 똑같은 보고를 해요. 그곳에 갔더니요,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성벽은 튼튼하고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바로 가면 잡혀 먹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 거예요. 본 상황을 설명을 한 거예요. 거기다 조금 자기 생각을 붙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가면 잡혀 먹는다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백성들이 듣고 그날 밤새 내내 울어요. 전부 다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 막 원망 불평을 다 하기 시작해. 이제 백성 전체가 죄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말해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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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을 넘겨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저들이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메뚜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기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메뚜기예요. 우리 얼마든지 저들을 무찔릴 수 있어요. 우리가 거인이고 저들이 메뚜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른 우리 갑시다. 가서 저들을 쳐보십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우리의 메뚜기라는 거지. 먹기 쉽다는 거죠. 우와, 보는 관점이, 이 보는 생각이 이렇게도 다르냐 말이에요. 이 두 사람하고 열 사람이. 아, 똑같이 상황을 같이 같은 곳에서 봤는데도 이렇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넘겨주시겠다고 이미 말로 했고 그 사람들 다 이 거기 갔던 사람요. 그 가문에서 우두머리들이 갔다 온 거예요. 근데 10명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날 어떻게 주님이 좋다. 너네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실현시켜줄게. 그래요. 10명 그거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말한 대로 울고 불고 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죠. 그리고 2명 너희들 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다 보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믿고 말하느냐가 이것이 현실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어요. 증거.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말하면 증거로 떠오르는 거, 바깥으로 현실로 드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대적했을 때 믿고 말하면 지금 통증이 있던 이런 것들이 현실로 이제 싹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건강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불신이 왔을 때 불신은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아닌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보고 들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는 거죠. 그것에 집중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을 때 주님이 오라라고 했을 때 걔가 배에서 내려서 걸었어요. 몇 발자국을 걸어갔다고요. 물 위를 주님만 보면서 걸어갔어요. 안 빠졌어요. 베드로 사람입니다. 안 빠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마음 안에서 두려움이, 지금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 갑자기 풍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만 보고 있다가 풍랑으로 고개를 돌린 거예요. 환경으로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두려운 거죠.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 예수님을 안 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뭘 봐버린 거예요? 풍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대로 불신의 화살을 쏘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풍랑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봤어야 돼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본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본다는 거죠. 그것만 붙들고 가면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신과 의심이 올 때 우리는 그 불신과 의심을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거절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불신과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마귀로부터 오는 거라고. 왜냐하면 주님은 정말 신실하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정말로. 불신이나 의심이 오는 것은요. 이게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의 1장에 보면 1장 6절에 6절부터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길에서 얻을 것이 없어. 안정이 없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해요. 마음이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두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생각을. 그래서 두 생각을 품지 마요. 내가 믿든지 불신하든지 이게 안 돼요. 믿으려면 믿은 거고 불신하려면 불신하는 거고 우리는요 두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한 생각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자는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의심이나 불신이 올 때는요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 의심과 불신이 불신을 받아들였던 손선미는 이미 죽었다. 죽은 시체는 생각도 없어. 감정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없다 그 말이죠. 오직 내 안에는 예수만 계신다 하면서 마귀를 거절하고 대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실래요? 아니면 이 세상을 크게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실래요? 아니면은 환경을 더 크게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실래요? 아니면 마귀를 크게 보실래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든지 마귀를 크게 보는 믿음이든지 여러분이 마귀를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날마다 발발발발 떨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심장이 콩당콩당 날마다 긴장감 속에 살아요. 왜요? 마귀가 더 크니까 하나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주님보다 더 크다고 믿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요. 여러분 환경이 주님보다 더 크다고 믿으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믿는다면이에요. 그러면 환경의 좌지우지에서 살아요. 주님하고는 다르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환경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마귀보다도 크시고 그 그리스도가 마귀를 만들었다니까요. 창조주라고 이분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저 마귀는 피조물이고 그 예수님이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크신 분이라고 그분이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창조주신데 더 크신 분. 여러분 이것을 강력하게 인식해야 돼요. 강력하게 생각 속에다 딱 박아 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환경도 어떤 마귀도 어떤 세상의 것도 두렵지 않아요. 전혀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좌지우지 많이 하시죠. 그래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너는 요동하지 마라. 여러분 요즘 뭐 전쟁 난다는 소리 말 많이 하죠. 그죠? 예, 사람들 말 많이 합니다. 막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또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저한테도 막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셔요. 유튜브를 막 보내주시는데 막 곧 일발일촉이라는 거예요. 전쟁 나기 일발일촉.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또 막 사재기를 해. 쌀도 조금 사놓고 뭐 부탄도 사놓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환경적으로 볼 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곧 막 그 뭐 전쟁 무기들이 막 움직일 것 같고 막 이 나라가 다 터져버릴 것 같고 막 그래서 무서움에 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런 소리 안 믿어요.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기로 작정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게 창세기 18장이에요. 의인 10명만 18장 32절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서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몇 명이요? 한 명만 있어도 이 성읍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 아니십니까? 거듭났으면 의인이죠. 그리고 의의 행동을 하며 진리를 추구하면서 정의를 행하면서 사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의인 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 나라에 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전쟁이 터집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성읍을 보호하신다고. 이 나라에 의인 10명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의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쓰십시오. 정의를 행하시고 진리를 추구해서 가십시오. 여러분 의인이에요. 의인. 이 나라 전쟁 안 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신다니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건드리는 자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 북한에 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안전합니까? 핵을 여기다 하나 터뜨려 봐요. 우리나라 3시간 아니면 고속도로 다 왔다 갔다 되는 나라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이 싹 죽입니까? 여러분 핵보다 무서우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예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신이라고. 신, 사람 속을 전부 알아버리는 신. 쟤네들이 핵을 날려도 그 핵을 도로 잡아가지고 저기다 다시 쳐넣어버릴 수 있는 그 신이라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고 있고. 돌보고만 있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고. 무엇이 겁나고 무섭냐 그 말이에요.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렸다가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세를 주었으니,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대요. 아니 어떤 무기가 우리를 해해요? 어떤 마귀가 우리를 해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7절 보세요. 거기에는 우리를 대적하려고 우리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그것이 핵이든지 무엇은 무슨 포든지 무슨 총이든지, 그 우리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나오잖아요. 이사야 54장 17절에 너희를 대적하려고 하는 혓바닥도 너희가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유업이고 그들의 은은 여호와에게서 받았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죠. 아니 환경에서 조금 이런 이 말, 여론에서 언론에서 이런 말 했다고 금방 휩쓸리고 저런 말 했다고 휩쓸립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날마다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상황 환경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니 이 전쟁 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네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저를 포함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 저는 대환영입니다. 날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주님 앞에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예 그것을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 저 이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땅의 영혼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쓰는 거, 이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무서워서 사재기하고, 아니 그럼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죠. 세상 사람은 믿음이 없죠. 당연히 불신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신인데 그 자기 자식들 다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의인으로 쓰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정말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 믿었다면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섰어 라고 그것을 믿었다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집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서 이제 빨래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정상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아프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아프다는 생각을 없어져야 돼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아프다고 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뭔데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나섰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니까요.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원수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 맞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의인이 되잖아. 예수의 의로 옷 입었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전부 예수의 공로일 뿐이에요. 내 의로 된 거 없어요. 의인의 평생의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믿음의 생각을 했습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다.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죠. 5장 15절로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 사람을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정의라고 말했죠. 자, 믿음은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홉 번째,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나가자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말합니다.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확고한 생각 가운데서 나가자 이 말이에요. 열 번째,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이게 히브리서 10장 23절이에요. 예, 맞습니다. 정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열한 번째, 확신을 버리지 말자. 그러면 큰 상이 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 받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확고한 생각을 버리지 마시란 말입니다. 성경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자, 열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잖아요. 보는 것은 이렇지만 믿음의 말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 그럼 난 성경 따라가요. 보는 것을 제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진리가 승리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비를 한 번도 안 봤다니까요. 노아가 방주 짓는 동안에 그동안에도 비 한 방울 안 내렸고 비라는 것 자체를 노아가 살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몇십 년을 그 방주를 지었어요. 주님이 방주 지어라 비 온다 이 말에 있다고 주님 말하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거죠. 정말 믿음의 영웅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도 믿음으로 골리앗을 때려눕혔죠. 그죠? 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믿음 있나요? 예, 믿음이 있죠. 믿음의 하나님이신데. 그죠? 믿음의 하나님. 자, 하나님의 믿음. 믿음은 시도라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한번 해봐야지. 믿음은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물론 어릴 때는 아, 나도 믿음의 행동을 한번 해봐야지 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옮기겠죠. 그죠? 그냥 한번 시도해보다가 깔짝깔짝 하다가 그냥 딱 버리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볼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영적 전쟁을 시작했다. 그럼 결과를 보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승리의 그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승리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 거예요. 이미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맨날 이기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하나님은요. 뒤로 의인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믿음은 시도라는 것이 아니고 믿고 행동하는 거라고 했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예화를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건 아니고 저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전거 예화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저도 저희 아들한테 자전거를 하나 사줬었는데 그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있고 양쪽에 두 개 더 있는 그 보조바퀴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제가 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자전거를 탈 때 보조바퀴가 뒤쪽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걸 잘 탔어요. 열심히 이제 몇 개월을 탔어요. 그러니까 잘 타고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한 두세 살 정도가 더 이렇게 더 먹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바퀴를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퀴를 뺐어요. 이게 지금 영적인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보조바퀴를 달고 달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 이제 그 보조바퀴를 주님이 떼신대요. 떼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보조바퀴를 뗐어요. 떼면 그냥 앞에 한 바퀴 하나 뒤에 바퀴 하나 두 개로 가려면 지금 그렇게 안 타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넘어지잖아요. 그죠? 넘어질 수밖에 없어. 물론요. 넘어지면서 다치고 그렇게 깨지면서 이제 잘 타게 돼요. 훈련이 되니까. 그죠? 이 과정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도 동일해요. 근데 이 보조바퀴를 딱 떼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주님이 뒤에를 잡아준대요. 뒤에 그 안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딱 잡아주면서 자 앞으로 가봐라 하면 이제 거기에 사람이 탔으면 이제 발을 굴리고 가면 뒤에서 이제 사람이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 붙들고 있다고 믿고 나서 잘 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주님도 따라가고 그다음에 그 사람도 이제 가면서 계속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는 그 손을 놓는 거예요. 그 뒤에 잡고 있던 안장을 잡고 있던 거기에다가 이제 네가 혼자 타고 가봐라. 이제 네가 훈련했으니까 그리고 손을 딱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연히 네 제가 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페달을 밟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뒤에서 주님이 이제 네가 손을 놓겠다 엄마가 아니면 손을 놓겠다 딱 그러면요 그냥 그대로 자전거에서 내려와 버린대요. 안 타고 넘어진다고 안 탄다는 거 넘어진다고 안 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면서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다치면서도 배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몇 번만 하면 자전거를 잘 타게 되잖아요. 이제는 누가 잡아주지 않아도 잘 타게 돼요. 주님은 계속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이 믿음의 도전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 격려하고 부르고 있대요. 근데 주님이 손을 놓으면 바로 자전거에서 내려와 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이 길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는 이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깨지면서 금방 배울 수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너무나 우리가 걸어가는 것보다 자전거 타면 훨씬 더 빨리 가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전거에서 내려버린대요. 싫다고.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희들이 넘어지면 내가 가서 다 일으켜 세운다는 거야. 다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 일으켜 세우고 다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내 모습이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너무 부끄러웠지만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이 다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가는 거죠.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 안에서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계속 오뚜기처럼 가는 거예요.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다시 세워져요. 의인의 장막은 결과가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돕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을 설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한번 펼쳐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그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뭐냐면요, 22절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시군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거냐? 23절에서 설명하는 거.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이 산들은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루어지라고 믿으며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예,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은요, 자신이 말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안수를 하고 나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저 사람이 나았나 안 나았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안수를 했으면 그 사람이 나았다는 것을 믿고 안수하는 거예요. 믿고 안수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만 나가면서 계속 안수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계속 그렇게 해나가라는 거예요. 뒤에는 다 나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나왔다 그러면 너를, 안수자인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수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두 번 안수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무의 형태가 보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잘 보여서 사람이 정확하게 보이는 케이스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일부러 너희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 안수하신 거래요. 너희 믿음이 안수를 했는데 증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안수를 했는데도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너를 점검, 안수자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네 믿음이 세워졌을 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세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믿음은 조금도 의심 안 해요. 주님이 무리를 걸으면서 오메 나 무리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하겠,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거 없이 그냥 걷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걷는 길, 걷는 곳이 길이에요. 무리를 걸으면 그것이 길이고 공중을 걸으면 그것이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예.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걷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리를 못 걸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 걷는 거예요. 우리도 영이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걸어요? 걸어요. 마귀는 또 공중 다 다니고 다 걷잖아요. 아니, 우리가 마귀보다 더 높은데 우리는 못 걸어요. 뭐 때문에요? 그 3차원의 지식, 만유인력의 법칙에 그 지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못 걷는 거예요.
그 지식을 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걷는 거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언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왜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내 생각이 없어지면요, 내 생각이 전부 다 없어지면요, 그러면 누구 생각만 있어요? 예수님 생각만 있죠. 그럼 누구 믿음만 있어요? 예수님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그렇게도 버리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 생각이 아직도 30% 있다. 예수님이 70%다 생각이. 그럼 이 30%가 예수님의 믿음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를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의 믿음. 이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자, 거기 밑에 주의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빨리 성경에 있는 그것과 관계된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붙들어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펼쳐지면요, 그 환경이나 상황 보지 말고 빨리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요? 빨리 부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빨리 붙드세요.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과 건강을 주며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에도 그 말씀을 발견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며 너희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강이 돼버린다고.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증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이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줍니다. 여러분 돈이 어려우세요? 아니면 건강이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붙드십시오. 성경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결과는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말은 예수님을 붙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 산다는 말은 말씀을 의지해 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경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